대령 준비됐나? 네, 총대장님 준비됐습니다. 질문 장전! 두두두두두두둥 두두둥. 쏟아지는 질문 폭격에 핫한 전문가가 직접 대답해드립니다. 뜨거운 인터뷰 줄여서 뜨터뷰. 세상의 공식 질문 폭격이 누가 와도 진실 100% 진으로 질문하는 윤태진 아나운서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윤태진입니다. 예. 네네네네네. 예예예. 예, 예. 일주일간 뭐 어떻게 사셨어요? 잘 지냈습니다. 날씨가 네. 너무 더워가지고 네네. 더위와 싸우느라고 진짜 더위 조심하세요. 그러면 그 윤태 나름대로 이제 뭐 물 많이 마셔라 뭐 이런 이야기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평범한 그 이야기가 됐고 어떤 식으로 좀 예, 더위를 피해갑니까? 저는 진짜 무조건 집 밖에 안 나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네네. 자외선을 맞을 일도 없고 그랬었는데 네. 요즘에 운동을 제가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무조건 얼음물. 얼음물에 끼고 삽니다. 찬 거, 네. 찬 거로 틈만 나면 그늘에 가 있고 네네. 네. 물을 진짜 많이 드셔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네. 어, 예. 자, 그리고 뜨거운 인터뷰 이번 주 주인공 아하 프라미스맨 윤태가 소개해줘야죠. 네, 네. 뜨터뷰 최초로 재방문하는 게스트입니다. 수학 인강 강사인데 학생들에게 인생까지 알려준다는 인생 1타 강사 방학 특집으로 준비한 뜨거운 인터뷰 정승재 쌤 어서 오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정승재입니다. 네, 또 왔습니다. 네. 예. 아, 너무 좋아요. 아, 그래요? 네. 예. 뭐 좋다고 이야기해 주시니까 예. 예, 뭐 어떤 게 좋습니까? 아, 앵콜하니까. 처음에 왔을, 예, 처음에 네. 왔을 때는 좀 이렇게 어색했었는데 네. 분위기도 처음이니까 지금은 이제 뭐 저희 홈그라운드에 온 것 같은 그런 따뜻함이 있네요. 예. 예. 한 달 전이랑 지금이랑 이렇게 그 아, 살이 약간 조금 쪘죠? 찐 것 같기도 하면서 쪘어요. 아, 그래요? 아, 정말 왜 인생이 이럴까요? 어, 근데 좀 타신 것 같아요. 어, 그래 그래. 아, 그때 메이크업 했고 오늘 메이크업 안 한 거. 아, 노네요, 아, 노네. 예, 아, 그렇습니다. 아, 근데 완매였어요. 예, 예. 이제 편해지니까 내추럴하게. 그렇죠. 두 번째 만났는데 또 이렇게 메이크업 할 수 있는데. 아, 저는 야. 또 어디 이제 뭐 다녀오신 줄 알고 어, 휴가나 다녀오신 줄 알았어요. 제작진은 얼굴 작아 보인다고 지금. 어, 어. 네. 아니 거잖아요. 얼굴은 왜 이렇게 타고 네. 약간 구렘 쓰는 저기 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 한방 다이어트 한약을 네. 먹어야 되는데 그게 아. 너무 지독해. 아, 그게 맛이요. 잘, 그게 잘 맞으시는구나. 네, 네. 그러면 쑥쑥 빠지거든요. 그런데 어. 8월 1일부터 시작할라 그랬었는데 딱 한 달 동안 딱 한 10kg 한번 빼봐야겠다 이렇게 시작할라 그랬었는데 아. 힘들어. 살 빼는 것이 힘들어요. 밤마다 생각나는 거예요. 아하, 야, 먹는 게. 예. 네네네. 계속 이게 먹다가 어.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아, 양념치킨. 아우. 밤 10시에 먹는 양념치킨. 야. 시간이 중요하네. 저는 또 개인적으로 첫 자로 시작하는 거. 아, 아. 첫땡땡. 예, 예. 어, 첫땡지. 아, 처. 저 패, 패. 아, 패요? 패, 예. 아, 그때 그 80년대 그 철양 패가 라이벌이었잖아요. 똑같아. 저 패, 패 양념. 아, 양락이 형 쪽으로. 아, 장난치지 않은 치킨. 윤태는 어디 쪽이에요? 아, 저는 진짜 제가 좋아하는 치킨이 있거든요. 어. 너무 많이 말해가지고. 이거 뭐? 어거 땡땡 치킨이라고. 네. 어거예요? 그게 뭘까? 8월 치킨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그 진짜 근데 많은 분들이 모르시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 한 번만 먹으면 진짜 다 반합니다. 아, 진짜로? 인생 치킨. 인생 치킨. 한번 도전해 끝나고 알려드릴게요, 제가. 네네. 네. 네. 예. 자, 승재 쌤이 지난 7월 17일에 오셨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네 재출연 약속을 하셨었는데요. 다시 나와달라고 부탁을 했던 이유는 반응이 너무 뜨거웠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지난 방송에 왔던 청취자 문자부터 몇 개 좀 읽어볼게요. 그래요, 윤태 가보죠. 네, 0242님 정승재 쌤 강의 듣고 7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랐습니다. 쌤, 저랑 결혼해요. 어머, 어떻게 어떻게. 아니, 여자친구 없대매요. 아, 없죠. 네, 네. 그럼 일단 어 이분 0242. 네, 네. 한번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면 아, 일단 뒷번호는 땄네. 아, 일단 서류 먼저 보고. 와, 이거 7등급에서 2등급. 어마어마한 건데. 어마어마한 거다. 야, 진짜 만드네. 바닥에서 꼭대기로 올라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야. 이거는.
하는. 어. 아니 근데 이렇게 제자분들이 예. 막 결혼하자고 하는 경우 많나요? 그러니까 다 장난이시죠. 아~ 예. 예. 그냥 예, 그런 쌤 너무 거죠. 좋아요, 사랑해요 예, 이런 거로. 예. 그런 친구들은 되게 많아도. 아니 그래도 예. 진중하게 진짜로 이렇게 다가왔던 예, 저 제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아주 진중하게 다가온 사람은 없어요. 네네. 아니 그런 아, 좀 나이가 든 다음에는 거의 잊혀지죠. 그러니까 그때 반짝. 아~ 그러니까 이제 막 10대 후반 이럴 때 아~ 매일 보는 게 인간 강사다 보니까 아~, 아 매력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보다가 아~ 이제 뭐 나이 들고 하면 대학 가고 아, 그럼요. 얼마나 이상해 아~ 멋있는 사람들이 풀립 사랑이구나. 맞습니다. 아, 안타깝습니다. 가벼운 사랑. 예. 그래요. 네. 김은혜님, 승재쌤, 제 남편이랑 동갑인데 더 젊어 보이세요. 중2 딸이 수포자인데 저도 딸이랑 같이 쌤강의 들어보겠습니다. 라고 해주셨고. 동안. 아니, 우리 지난번에도 그 선생님 그 나이 이야기를 들었지만, 우리 원래 네. 했던 나이 네. 몇 살이죠, 그냥? 원래 했던 나이? 예, 예, 뭐 두 살 줄이고 뭐 저는 이런 거 말고. 만밖에 기억이 안 나. 만으로 아무튼 46. 동안이야. 진짜 동안이시죠. 엄청 동안이신 거예요. 아니 만으로 하건 뭐 원래 나이건 다 상관없이 그러니까. 엄청 동안이신 거예요. 진짜로. 46이 됐다고 해도. 그러니까요. 46이 네. 예. 아내리님, 전 이러나 저러나 수학은 좋아하기 힘들어요. 수학보다 승재쌤이 훨씬 좋아요. 아이고. 피디님, 작가님, 승재쌤 고정 코너 하나 만들어주세요. 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저도 그 선생님 이제 만나 뵙고 야 나도 이제 50 넘어서 다시 한번 그 수학을 한번 문진을 해볼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가능합니다 정말. 그쪽 뇌를 왜 어렸을 때 많이 안 썼기 때문에 한번 써보려고요. 어 그럼요. 아니 저는 진짜로 보여주고 싶은 게 진짜 그거라니까요. 나이가 50이 되든 60이 되든 네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그 학업 스트레스 인해서 수학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좀 거부 반응이 먼저 그렇지. 오잖아요. 무서웠지. 근데 지금 이 나이에서는 마음을 열고 다가가면 누구나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정말 갈 수 있어요. 진짜 그럴 것 같아. 진짜 그래요. 마음만 열리면. 내가 일단 뭐 재고 다니면서 뭐 몇 점을 맞아야겠다 이런 게 아니니까. 그럼요. 어허. 편안하게. 네. 자 뭐 승재 선생님 뭐 인기야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이외에도 이 문자가 정말 많이 왔다가 하더라고요. 네. 예. 윤태 뜨상에 재방문한 승재쌤을 위해 오늘 이 시간에 새롭게 준비한 게 있죠. 맞습니다. 원래는 프로필 폭격 타임 시간인데 오늘 한정으로 스페셜 코너 준비했습니다. 정승재의 뼈 때리는 어록. 정승재쌤이 말했던 인생 어록이 넘쳐서 수많은 영상이 돌아다니는 건 물론이고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팬들 사이에서 두고두고 얘기가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승재쌤 어록 중에서 유명한 몇 개만 뽑아봤습니다. 제가 어록을 읽으면 쌤이 그 어록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썰을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승재쌤의 첫 번째 명언입니다. 수능 따위를 재능이라고 말하지 말라. 수능에서의 1등급 혹은 만점은 누구나 노력으로 가능하다. 오야아 이 1등급이나 만점은 저는 머리가 타고난 친구들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타고난 친구가 있어요. 네. 그걸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노래나 축구나 다 마찬가지라고 저는 봐요. 맞아. 타고난 거는 당연히 중요한 건데 네네. 걔네들이 유리하긴 유리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설명을 예. 좀 해보면 이렇게 요 정도까지밖에 설명을 안 했는데도 금방 다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른 친구들 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수능이란 말이에요. 수능은 국가가 모든 국민들한테 탁월한 수학적인 재능을 원하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통해서 그 개념대로만 생각할 수 있으면 누구나 접근 가능한 그 정도의 수준인 거니까 타고나지 않더라 그래도 1등급까지는 누구나 노력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저는 엄마 아빠한테 그 유전자를 잘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좀 이렇게 불리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쵸. 대부분은 다 그게 디폴트 값인 거고 몇 명 아주 재능 뛰어난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지 있긴 있죠. 맞아요. 네네. 그 친구들이 1등급 다가가는 시간보다는 조금 더 오래 걸리긴 하겠지만 누구나 가능하다. 그게 아하. 시간의 문제지 갈 수는 있다라고. 그렇지 그렇지. 그런데 꼭 난 정말 이렇게 우리가 방송 중에 얘기하다가요. 네네. 마이크 꺼지잖아요. 그러면 아이 거짓말이잖아요. 하듯이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정말이에요. 저의 모든 걸 다 걸고 진짜 얘기하고 싶고 그게 저의 그거라니까요. 인생의 목표라니까요. 아 정승재 말이 맞았구나. 네네. 누구나 수능에서 1등급은 태도만 네네. 바꾸면 받아들이는 방법만 다르면 공부하는 방법만 제대로 가면 가능하겠구나. 맞아 맞아. 진짜 맞는 말이죠. 근데 진짜. 뭐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권투 선수로 따지면 아까 그 가창력 얘기했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KU율이 좋다고 하잖아요. 예. KU율로 이제 해가지고 18승 가는 친구도 있고 예. 판정으로 18승을 가도 예. 가는 거고 근데 그건 노력이고 타고 나는 것도 있고 예. 번지도 맞습니다. 노력하면 맞습니다. 거기까지 갈 수 있다.
무조건. 그렇죠. 네네. 아니 그러니까 체육으로 예를 들면 네네. 체육 1등급을 받고 싶다. 근데 네네. 체육에서 막 손흥민 같은 그런 재능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배구에서 우리 요거 뭐 토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헛걸이 그거 뭐 12개 하면 만점 막 이러잖아요. 예. 그거를 타고난 애들은 금방 조금만 해보면 하루 저녁만 해보면 금방 되겠지만 네네. 저같이 타고나지 못한 사람들은 한 일주일 연습하면 되거든요. 맞아 연습하면 돼. 그러니까 제 말은 그 말이라는 거예요. 수능에서 수학이라는 것은 딱 그 정도의 수준인 거지 무슨 세계적인 수학자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딱 그 정도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명언. 네. 암기는 같은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해봄으로써 외워지는 거야.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거는 외우려고 노력하는 거. 그러니까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와, 어디선가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이제 2차 방언하러 오신 거예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 이해 뭐라고요? 이해 2승, 이해 2승, 이해 2승.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외워진 거다, 외운 거다 해서 그치, 외워진 대부분의 학생들은 외우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유를 모르고 그냥 외우려 하는 거예요. 그렇지. 거지. 이제 그게 어디까지 가버렸냐면 이 문제 는 이렇게 푸는 것이다라고 풀이 방법을 외우려 그래요. 왜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건지 그 길을 느껴야 되는데 그게 진짜 공부인 건데 맞아. 그거를 안 하고 그냥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공부해. 통째로 외워버리잖아. 맞아. 그러니까 나쁘다 그러면 안 되지. 잘못됐어. 수학 점수가 잘 안 나오는 친구들 보통 그 질문하는 방식이 대부분 그렇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앞으로는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걸 외우려 그러는 거죠. 윤태도 아까 얘기했지만 저희 그 어렸을 때도 그 수학 경험치를 보면 야 그냥 이거 통째로 외워버려 치워 맞아요. 이랬거든. 통째로 외우라고 하죠. 그게 중간 정도까지는 갈 수 있어도 고득점 1등급까지 노리는 거는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맞아 한계가 있죠. 네. 자, 세 번째 명언입니다. 인생은 뜻대로 안 돼서 살만한 거야. 아하 참 제가 그 좋아하는 새바닥 구질이네. 네, 아주 좋아하는 구질이에요. 구질이 이런 거. 좋아. 아주 좋아. 그래. 이래서 살만한 거지. 헤쳐나가는 맛이 있는 건가요? 지 마음대로 되면요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없죠. 네네. 너무 예측 가능하면 진짜 재미가 없고 어떻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목동에 앉아 있을 거라는 거는 2주 전만 해도 전혀 몰랐었던 일이잖아요. 네네. 뜻대로 되지 않아서 살만한다는 게 바로 뭐냐면 그러니까 학생들이 보면 이제 11월 달에 수능 보고 나면 이번 수능을 망치면 인생이 무너지는 줄 아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 안타까워. 또 바꿔서 얘기하면 네. 이번 수능을 잘 치면 인생이 꽃길이 펼쳐진 걸로 착각하고 있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 시작에 불과한 건데 정말 뜻대로 되지 않은 건데 그러니까 이번 점수가 자기가 원하지 않는 원하는 그 성적대가 안 나왔다고 해서 너무 좌절할 일은 아니다. 그 만약에 좋은 점수가 나왔을 때랑 나쁜 점수가 나왔을 때랑 분명히 가는 길은 일단은 달라지겠죠. 막 20살 시작하고 그쵸. 나면. 그런데 이랬을 때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또 여기서 선택되는 길이 보이는 거고 또 새로운 길이 보이고 그 길을 쭉 연결해 보면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난 진짜 그 얘기를 해요. 야 이번 수능을 너는 너무 잘 봤기 때문에 못 봤을 때 갈 수 있었던 인생일 못 가는 그런 안타까움도 너는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맞아. 예 이번 수능에서 저는 시험을 못 봤기 때문에 망한 거에는 절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어떤 친구 이런 친구 되게 많아요. 재수를 하다가 삼수하다가 그때 만난 어떤 사람의 큰 영감을 얻어가지고 어떤 인생을 새롭게 개척해 나가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일희일비하지 마라. 모의고사 한번 망쳤다고 힘들어하고 수능 한번 망쳤다 그러지 말고 뜻대로 되지 않았더라도 그게 전체적인 인생으로 보면 엄청난 자양분들이 다 된다. 맞아. 저 진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 정 선생님이랑 이제 마음의 온도가 같은 게 뭐냐면 잘 됐을 때는 언제든지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안 됐을 때, 내가 넘어졌을 때, 무릎 깨졌을 때 그때 어떻게 예를 들어서 소독을 하고 짚고 이 올라오는 이 방법을 알아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게 가장 맞아요. 중요한 거죠. 그리고 힘들었을 때 진짜 손잡아 주는 사람이 진짜 인생의 스승이죠. 맞아요. 네. 자, 다음 명언 보겠습니다. 여러분, 고통스러우세요? 제발 부탁인데 고통을 너무 피하지 마세요. 그래 들어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었던 거랑 되게 일맥상통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고3은 고통. 나 1년 동안 고통을 참으면 대학교 1학년 때부터는 행복이 주어질까? 그거 분명히 아니라는 거죠. 아닌데,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때도 고통이 있고 2학년 때도 있고 평생 가면서 그게 따라오는 건데 마치 고3 때만 요 고통을 이기면 모든 게 해결되는 것처럼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3 때
그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는 그 인생 와중에서도 즐거움을 찾을 줄 알아야지. 그렇지, 그렇지. 나중에 20살이 됐던 40살이 됐던 즐거움, 행복함을 찾을 수 있는 거지. 요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절망스러운 고통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거.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맞다. 우리 윤태가 지금 이 나이를 살면서 뭐 행복도 있지만 약간 어떤 그 고통까지 얘기할 건 없고 인생 살면서 어떤 그 고민거리가 있을 때 어떤 식으로 예 그 허들을 넘습니까? 아, 저는 근데 네. 그게 있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가 되게 잘 되는 사람이라서 굉장히 잘 버티는 스타일입니다. 긍정적이네. 네. 뚝심이 있는 거네. 아, 굉장히 네. 잘 버텨요. 이 악물고 버팁니다. 그냥 네. 진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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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약간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야, 문자 왔습니다. 네. 박유경님. 와우, 참 스승이다 하고 하트를 또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수학뿐만 아니라 인생에도 너무나 귀감이 되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요. 근데 뭐 수학적으로도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다 인생이니까 다 이렇게 예, 한 땀 한 땀 이어지는 거죠. 아, 예.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인생을 애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요. 맞아 맞아. 정말 좀 제가 한 30살 정도 됐을 때 왜 선생님들은 그런 얘기를 안 했을까. 무조건 대학만 가면 모든 인생이 다 풀리는 것처럼 그건 아, 일종의 사기죠. 난 거짓말이라고 생각해. 물론 아 니네들이 반짝 열심히 하고 나면 훨씬 더 좋은 미래가 있을 거야 이런 뜻에서 해줬던 얘기였었겠지만 그래도 너무 그랬어요. 그러니까 평생 무슨 취직이 잘 되면 모든 뭐 평생 직장이 되는 거고 항상 행복이 보장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다 보니까 대학교 가면 훨씬 더 실망도 많은 것 같고 그래서 한마디씩 한마디씩 해줬던 게 이제 학생들에게 되게 좀 인상에 깊었었나 봐요. 네. 자 윤태 이쯤에서 열렬이들을 위한 퀴즈 주시죠. 네, 네. 초록 검색창에 정승재 세 글자를 검색하면 정승재 밑에 땡땡인이라는 소개가 뜨는데요. 여기서 땡땡에 들어갈 말은 뭘까요? 자,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몇 분을 뽑아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2부에서 돌아올게요. 장전 이른이 이른사 298 더더더더더더더 아우 쏟아지는 질문 폭격에 핫한 전문가가 직접 대답해 드립니다. 뜨거운 인터뷰 줄여서 뜨더비. 뜨거우면 지상렬 리브 뜨상의 윤태 윤태진 아나운서 그리고 오늘의 뜨터뷰의 주인공 인생 1타 강사 정승재 쌤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아, 네. 누적 수강생 910만 명 수학을 배우는 학생뿐만 아니라 나이에 상관없이 다양한 팬층을 가지고 있는 인기 강사 인생 명언까지 말해주는 정승재 쌤에게 이제부터 직접 질문하는 특별한 기회를 가져볼 겁니다. 아, 재밌겠네. 승재 쌤에게 궁금한 질문이 있다면 지금부터 질문 폭격해주세요. 저희가 잠시 후에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어떻게 보내면 되나요? 네,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몇 분을 뽑아서요?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 정승재 쌤 강의를 수험생이 네. 아닌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네네. 이게 수학 강의만 단순히 하는 게 아니라 강의 중에 머리 식힐 겸 하는 그 소소한 얘기들이 그렇게 재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저희가 정승재 쌤 강의 중에서 정승재와 손석구의 교집합 무슨 일인가 이것이 네. 야 들어보자 들어보자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요. 네. 절대로 외모로 승부하고 싶지 않아. 막 인터넷 강사들은 이제 막 뭐 유머 외모 뭐 이런 걸 다 갖춰야 되고 막 그거 먼저 없애야 되니까 진짜 여러분 응? 본질에 멀어질수록 여러분들은 괴로워진다. 배우도 마찬가지야. 배우는 일반인들보다 외모가 뛰어나지만 외모로는 오래 가지 못한다니까. 연기력으로 가는 거지. 손석구 뭐 이런 사람들. 아니 잘생겼잖아. 멋있잖아. 핏도 괜찮고. 근데 그걸로 간 게 아니라 연기력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 그치? 나! 아, 괜찮잖아! 하지만 나 역시 시작? 강의력으로 간다 이거지. 아, 나 손석구나. 그런 거예요 다?
아. 야, 정승재 이제 손 섞고 둘 다 이제 뭐 능력이 있다 정말. 이 얘기인데 근데 아~ 진짜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실력으로 뭐 승부한다, 연기력으로 이제 승부한다. 근데 아, 예. 얘기를 하면서 사람이 되게 착한 게 예. 약간 떨림은 있었어요. 솔직한 거죠. 아니 근데 선생님의 이야기가 흡입력이 엄청나잖아요. 네. 이런 이야기를 종종 자주 하신다면 학생들에게 약간 가스라이팅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선생님이. 아 이거를 야, 이건... 나 괜찮잖아 하면서. 자존감이 일단 자존감이 뛰어나야 됩니다. 아. 배우들도 마찬가지가 뭐냐면 너무 움찔움찔하면 안 돼요. 아, 나 잘났어요. 네. 이래야지 연기가 나오는 거거든. 아 그러니까 정승재 네네. 손석구와 같다. 동급이다. 얘기 좀 해주세요. 나는 손석구다. 네네네. 이런 거죠. 아니, 예.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모든 거는 다 본질이다라는 얘기. 그쵸, 그쵸. 그러니까 어 무슨 밥집을 하려면 마케팅을 어떻게 하고 좀 유동인구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거보다 제일 맛있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다. 맞아요. 실력이지. 네.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 쪽으로 너무 갈 생각을 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다가 그냥 농담식으로 한 거예요. 뭐 제가 뭐 그런 게 어 깜짝 놀랐네요, 정말. 네네. 아, 근데 되게... 저도 이런 얘기 한 다음에 한참 까먹고 있다가 아. 얼마 전에 그 유튜브에 올라오는 걸 저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아니 근데 아까 그 네. 맛집도 얘기했지만 뭐 유동인구 얘기하고 뭐 그런 네. 말씀하셨지만 네. 네. 우리 정 선생님도 말 그대로 수학 맛집이에요. 그런 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방문하는 거죠.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제가 예. 진짜 우스갯소리를 하는 것 중에 제가 글씨를 일부러 좀 제가 글씨를 원래 되게 잘 쓰거든요. 근데 칠판 글씨가 되게 엉망이에요. 그럴 때마다 그냥 그거는 제가 그 오디오랑 비디오랑 똑같이 가기 위해서 일부러 막 갈겨 쓰는 거이긴 한데 근데 그거를 선생님 글씨를 좀 똑바로 좀 깔끔하게 써주시면 안 되나요? 라는 게 얘기가 나올 때마다 근데 수학 강의라는 거는 강의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는 건지 그 함수 자체를 미적분 자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정리한 걸 가지고 여러분이 똑같이 받아 적은 다음에 집에서 공부하려고 여기 학원에 나오거나 해서 강의를 듣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좀 많이 신경 쓰지 마라. 그래서 나는 강의 시작할 때 막 이런 강사들 되게 많아요. 강사들인데 네네. 이제 막 초보 강사들이야. 막 20대 이제 저는 1타 강사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럴 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막 교재를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만들고 2도 인쇄가 났습니까? 뭐 4도 인쇄가 났습니까? 네네. 이런 얘기를 하고 뭐 유머는 어떻게 준비하는 거며 뭐 헤어스타일은 어떻게 할까요? 막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왜 너무 벌초까지 얘기해요? 네. 네네. 그러니까 너무 그거는 아니다. 예.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성적을 올릴까요? 그냥 그 생각만 하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내가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학생들도 너무 그쪽으로 빠지는 경향 부적인 걸로 너무 많이 빠지는 경향이 있어서 그게 왜 그러냐면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력적으로 네, 자신이 없으니까 본질을 못 보는 거예요.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본질이 중요하다라고 네. 이야기해 주신 거고요. 네. 앞서 내드린 퀴즈 정답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초록 검색창에 정승재 세 글자를 검색하면 정승재 밑에 땡땡인이라는 소개가 뜨는데요. 어허. 여기서 땡땡에 들어갈 말은 뭘까요? 였습니다. 도착한 문자 살펴볼게요. 최옥희님 정답 학원인 정승재 쌤은 고딩들의 대통령입니다. 줄여서 고통령! 라고 하셨고요. 고통령. 네. 네네. 이동민님 학원인 그런데 정승재 쌤은 학원인이라고 하기에는 방송에서 요구하는 끼를 많이 장착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능인 또는 방송인으로 소개해야 맞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네. 이미 정답이 나온 것 같은데 그쵸? 정답은 예. 뭔가요 선생님? 예 맞습니다. 학원인입니다. 학원인. 아주 예 구수한 예 별명이네. 근데 원래 이런 학원인이라는 게 있나요? 처음 들어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학원 강사라 그러는데. 학교 다닐 때 보통 저 원시인이라고 비정식이 있었잖아요. 원시인. 왜 학원인이지? 그러니까, 학원인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안 바뀌더라고요. 근데 잘 만들었다 학원인. 왜냐면 그만큼 왠지 저 따숩잖아요. 되게 학원인 그러면요. 예예. 그렇구나. 너무 훈장나리 냄새 안 나고. 네. 학원인 좋네요. 네. 네네. 지난 방송에서 선생님 직업이 강사, 가수, 너튜버, 백반집 사장, 커피집 사장, 건물주. 네. 뭐 되게 많았는데요. 여기 학원인까지 추가해서. 근데 이 중에서 포털 사이트에 제일 먼저 뜨는 직업을 바꿀 수 있다면 어떤 걸로? 오, 이 중에서 제일 먼저 뜨는 거요? 네. 건물주? 아니에요. 나는 아까 정말. 그 개인적으로 나한테 상렬이한테 힌트 줬는데 그거 좋던데. 뭐요? 뭐요? 아까 뭐 하고 있다가 백반집 너무 루스가 나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네. 아 진짜 적자 너무 심해요. 아 백반집이. 예, 그래서 그것도 그 접었는데 이제 한번 그.
그걸 접고 나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직원들의 사랑방 역할을 했었는데 그게 없어져가지고 다시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예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도 강사가 제일 먼저 나오는 어 그럼요 생선님이 거죠? 돼야죠. 네. 그러니까 정말 네. 학원님 말고 진짜 생선님 이렇게 써. 아 차라리 생선님. 네. 생선님. 좋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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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횟집 하는 줄 알겠다. 그쵸. 약간 예 비닐 냄새도 나네. 회 뜨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어떡하죠? 네. 네. 자 커피 쿠폰 받을 분들 선곡표 확인해 주세요. 자 지금부터는요 정승재 쌤 앞으로 온 열렬이들의 질문 폭격 타임 시작해보죠. 네, 자, 첫 번째 7744님 승재 쌤, 저희 딸은 초등학교 3학년인데요 수학을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4학년들이 푸는 수학 문제로 선행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3학년 심화학습이 나은 건지 아니면 계속 선행학습을 하는 게 좋은 건지 알려주세요. 3학년 내용을 완벽하게 알고 있다 하면 설명이 네네. 다 가능. 완벽하다라는 건 어차피 있을 수 없는 거니까 네네. 3학년 전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예요. 그걸 어떻게 확인해 보시면 되냐면 엄마한테 한번 가르쳐 줘봐. 너 이번에 이 단원을 뭘 배우는 거야? 아 그럼 이건 이렇게 생각하는 거구나. 왜 이렇게 푸는 거야? 엄마 좀 설명해 줘. 엄마 하나도 기억 안 나. 하면 애가 얘기를 할 거거든요. 네네. 거기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풀라 그래서 나는 이렇게 그냥 풀었는데 왜 그러는지를 모르고 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선행학습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 정답으로 가도? 예. 그러니까 엄마가 듣기에도 진짜. 수학적인 논리가 전혀 오류가 없이 완벽 하게 나를 이해시켰다 그러면 아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선행학습을 해도 전혀 지장이 없어요. 제가 하도 이렇게 방송에서나 그 인터넷 강의에서 선행학습은 독약이다 이거는 뭐 아동학대다 이래가면서 반대를 얘기를 하니까 선행학습이 무조건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렇지 어떤 얘기인가 제대로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학원에서 학원에 보통 맡겨놓잖아요 선행학습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대부분은 뭘 하는 거냐면 진도 빼는 연습하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1도 가치가 없어요. 그렇게 선행학습을 할 바에 하지 마라. 그러니까 차라리 부모님들이 가장 좋은 방법 선행학습을 시키더라도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마 좀 가르쳐줘. 엄마 고등학교 1학년 과정 다 까먹었어. 가르쳐줘. 설명 한번 들어볼게.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해가 되면 되는 거예요. 네. 선행학습 얘기했는데 저희가 학교 다닐 때 항상 그 상위권 깔아주는 우리 60등짜리들 6위 63들 수학 시간에 괜히 국어 공부하고 있거든. 수학 시간에 왜 국어책 펴놓고 있냐고. 뭔가 선행이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신기해. 영어 시간에 또 수학 공부한다? 네. 자네요. 잠 안 자는 게 어디예요. 뭐라도 하고 있네요. 아니, 눈 뜨고도 자요. 네. 예, 6대는요. 네, 자 유현일님이 예. 아 엄마한테 알려줘. 저도 내일부터 바로 진행합니다 하셨고요. 네네 좋네요. 이송환님 수학은 푸는 과정이 달라도 답이 정답이면 괜찮은 건가요? 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당연한 거지. 수학은 한 문제의 풀이 방법이 한 가지로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서 여러 가지 방법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각각의 이유가 다 있는 거고 그거를 평상시에 시험 때가 아닌 평상시에 공부하면서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그림으로도 한번 생각해보고 식으로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 과정이 쌓여서 이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도출해내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 과정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학생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를 들어서 2차 방정식에 무슨 문제가 하나 나왔어. 이 문제를 푸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요게 제일 빨라. 그럼 학생들은 나머지 두 가지는 버리고요. 맞아 맞아. 요것만 막 암기를 하기 시작해요. 이럴 때는 세 가지를 따진다. 한 판 대 세 가지를 따진다. 함수값 반별식 대칭축 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거에 다 이유가 있는 거니까. 그건 다 예. 1번, 2번, 3번 다 팔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방법들을 왜 얘는 이렇게 생각했고 이렇게 생각하면 왜 가능한지에 대해서 수학적인 오류만 없으면 되는 거예요. 다 뜻깊은 이야기들이라는 거죠. 하나하나가. 그래서 이제 시험 때는 조금 더 빠르게 하도 연습을 그런 경험치가 많이 쌓이다 보면 시험장에서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돼 있다는 건 연습이 부족할 뿐이라는 거예요. 빨리 푸는 방법을 암기해서 그대로 적용시킨다. 이거는 수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죠. 시험장에서 생각하도록 출제를 할 거기 때문에. 네. 제 선생님 얘기 들으면 수학 공부하고 싶어지지 않아요? 저는 진짜 늘 그 생각이 들어요. 네. 수학 공부하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 이게 들을 때는 우리가 이제 머리 좀 다시 한번 본네쳐 좀 그리스 좀 발라서 다시 한번 굴려가야겠다라고 하는데 요 수업 시간이 또 끝나면 또 딴 생각해. 신기한 게. 자, 네. 1165님 중학생 조카가 딱 수학만 빼고 다 잘합니다. 수학은 너무 어렵고 재미도 없다고 하는데요. 저도 고등학교 돼서야 수학에 정을 붙였었거든요. 조카가 수학을 잘하진 못하더라도 정이라도 붙이게 하는 방법 없을까요? 무서워하는구나. 예.
아마 수학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확실치는 않지만 아마 그 스트레스가 되게 있을 것 같아 이 친구한테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 학생들은 수학 공포증을 가지고 있어서 더군다나 엄마 아빠들이 워낙 많이 푸시를 해대잖아요. 야 너 이거 무조건 가야 되고 너 왜 이거 설명을 못하니 막 이래버리니까 그런 마음부터 좀 없애도록 만드시면 되고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짧게 갈 수 있는 것은 인터넷에서 정승재 검색해서 특히 EBS 들어가시면 무료 강의거든요. 그걸 가지고 50일 수학이라고 있습니다. 아, EBS의 50일 예, 수학. 초등학교 한 5학년 과정부터 고1 것까지 제가 쫙 70일에 왜 50일 수학인데 70일 동안 수업한지 아세요? 왜요? 원래 50일로 편성돼 있어요. 네. 여기도 지금 방송국이니까 50일로 편성돼 있는데 길게 빼겠다 그러면 절대 안 되잖아요. 제가 진짜 그 당시에 EBS 사장님한테 진짜 따로 부탁을 드렸어요.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수능 강사들 중에서 초등학교 5학년 거부터 중3 거까지 다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 제가 지금 한번 찍어놓으면 이거는 정말 기념비적인 강의가 될 것이다. 난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좀 봐야겠네. 그 강의를 보통 EBS에서는 2년지라면 폐기거든요. 네. 아니 삭제거든요. 제가 2012년에 찍었는데 그거를 네. 아직 십몇 년 동안 제가 진짜 부탁드린 거예요. 사장님한테. 이거는 평생 지워지 말아달라고. 야 5편이네. 와 저 정말 되게 젊었었던 시절 그 영상. 너무 예뻐요. 아, 너무 예뻐 정말. 한번 들어가야겠네. 손 잡고 저리 가라요. 그러면 그 저기 다른 매력. 그리고 저 뻘건 채널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EBS 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럼요. EBS 들어가서 EBSi.co.kr 들어가서 50일 수학 딱 치면 촥 뻘건 채널. 예. 그거 교재도 필요 없어요. 그냥 버스 안에서 그냥 들어야겠네. 그냥 뭐 지하철 안에서 그냥 들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아까 형님도 저한테 그 얘기하셨잖아요. 다시 수학을 공부해보고 싶다. 그거부터 시작해보시면 돼요. 정말 그러니까. 되게 재밌어요. 아까 그 정 선생님이 윤태 그 되게 그 힘을 준 게 뭐냐면 왜 어렸을 때는 수학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많았는데 지금 50 넘고요. 뭐 아니 그러니까 몰라도 뭐, 상관없잖아요. 하다 안 된 말지 뭐 약간 네, 뭐 그런 거니까 오히려 더 습득이 잘 될 것 같다 했는 얘기야. 훨씬 잘 돼. 그래서 내가 이걸 이렇게 풀 줄 아네 나이 먹고 아 그때는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라고 다시 느끼는 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제가 너무 당연한 인수분해 같은 거 그 홍진경 씨 지금 뭐 유튜브 맞아요, 활동 많이 하잖아요. 네, 네. 그분한테 중학교 3학년 걸 가르쳤는데 막 너무 막 벅차오르는 그러시는 네, 알겠으니까 이거야 막 이러면서 그때는 막혔는데 와, 거기에 댓글을 보니까요. 댓글이 난 정말 제가 우울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댓글 보세요. 거기에 댓글 딴 거는 나쁜 글도 있고 좋은 글이 섞여 있잖아요. 거기에 댓글은 전체가 다 좋아요. 그래서 그걸 되게 보는데 보통 50, 60, 70대 분들이 아 이제 드디어 인수분해가 뭔지를 알겠네요. 딱 그게 이러는데. 인생인 거야. 나눌 줄 아는 거야. 부담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뭔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생각. 그러니까 문제 시험을 보지 않으니까 그렇지. 급한 마음이 없으니까 맞아. 마음을 열고.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제가 마음을 열고 수학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얘기했던 게 그런 느낌입니다. 이게 어떤 얘기인 줄 알겠어. 지금은 이제 문제를 보면 되게 편히 풀 것 같아요. 그쵸. 네네. 임세정님 학생이 아닌데도 취미로 수학을 배우는 어른들을 봤어요. 그래서 궁금한데요. 학교 잘 가기 위해 회사 좋은 데 가기 위해 이런 일반적인 목적 말고 인간으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수학은 어떤 도움을 주는 건가요? 야. 아 이거 좋은 질문이다. 그러니까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 세상의 이치를 수학으로 다 설명이 가능한 거잖아요. 아 그렇죠. 세상이 꾸며짐, 짜여짐 맞아. 이런 그 우주의 원리. 근데 뭐 그렇게 얘기하다기보다 현실적인 것은 수학 을 공부함으로써 그 해설지를 보지 않고 혼자 그 몰입해서 문제를 푸는 그런 과정. 그 안에서 아무것도 기본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뭔가 하나를 끌어내는 그 경험. 그렇지. 자기 혼자. 예. 저는 그거만큼 값진 경험은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 수학을 공부한다는 걸 난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6월 이제 9월 모의고사 얼마 있으면 또 보거든요. 자기가 분명히 좀 어려운 문제 몇 개 틀렸을 텐데 11월 전까지만 그 문제를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 되니까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좀 해결하는 그런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생들이 어쩔 수가 없지만 지금 시간을 제한을 두고 시험을 보기 때문에 시간 싸움이라는 게 어쩔 수가 없는 거지만 대부분 학생들은 정말 20초를 못 견딥니다. 그런 거 요즘 학생들은 다 스마트폰 세대라 그래서 요게 트래픽이 발생해서 2초를 못 기다린대요. 평균적으로 2초 있으면 짜증이 밀려온다. 수학 공부한데도 다 그렇게 공부해요. 그러니까 한번 딱 문제를 읽고 생각을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는데 시작을 하면 막혔잖아요. 그럼 곧바로 해설지 보는 거야.
고민 안 하고. 안 하고. 아. 그러니까 그게 제일 나쁜 수학 공부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꾸준히 그게 끈기 있게 좀 고민해보고.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이 되냐면요. 저도 많이 겪었었던 일인데, 그 유레카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드디어 나는 발견했어요. 세상이 잊지 않아. 저 진짜 중학교 땐가 고등학교 땐가 한 중3이나 고1 이럴 때인데 집합 딱 한 문제가 안 풀렸어서 그걸 5일 동안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버스 안에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구나. 터졌구나. 저거 있어. 그게 그 당일날 한 20분, 30분 정도 붙들어 놓고 못 풀리면 시간 낭비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거 정말 진국인 학습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한 30분 정도 시간이 됐다 그러면 접고 넘어가라는 거예요. 별표 치고. 그래. 그런 다음에 다음날 다시 보고 다음날 한 세 번 정도 제가 장담하는데 세 번 정도 시도하기 전에 스스로 풀려요. 웬만한 거는. 너무 신기해. 나 왜 이 생각을 못했었지? 맞아, 맞아. 만약에 세 번도 넘어섰다 그러잖아요. 한 네 번, 다섯 번까지 갔다 그러잖아. 그러면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냐면 버스 안에서도 수학 문제가 다 보입니다. 하도 약올라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이 출제자가 도대체 누구일길래 나를 이렇게 괴롭히지? 그렇지, 라는 괴롭지. 생각이 들고 그런 방식대로 수학을 공부하다 보면 나중에는 EBS 문제집 쫙 있잖아요. 거기에서 단원별로 약 문제의 색깔이 좀 바뀌거든요. 그러면 정말 출제자 이름 찾아가고 이 선생님 이런 스타일로 출제하시는 분이 아닌데 어머머머머머. 그러니까 정말 출제자는 출제도를 감추려고 노력하고 저는 걸 찾아내려는 요게 싸움이에요. 아하, 재밌네. 거기에 재미를 찾는구나.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게임장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 게임장에 들어가려면 일단 개념 공부만 완벽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연습하면서 그 게임을 이겨나가는 경험을 하는 거. 그 경험이 얼마나 값진 이야기인데 2차 방정식 안 나온다고 미분 안 나온다고 20대 때 인생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난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값진 경험인 거예요. 그래, 어떻게 보면 자전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계속 넘어지는데 어느 날 숫자처럼 타지잖아. 맞아, 맞아. 네네. 네. 네. 인생에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네네. 수학입니다. 2100님이 승재쌤 질문입니다. 나는 수학 강사인데 내 자식이 수학을 못한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막 뼛속까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뼛속까지 문과야. 막 숫자만 봐도 싫어, 막 알러지가 나는. 막. 그러니까 그러더라도 잘하게 할 자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아빠 나 수학 안 한다니까요. 아빠라고 부르지 마. 일단 이렇게 시작을 할 것 같아요. 일단 아니 안 한다고 사람으로 가자. 예, 사람. 예, 예, 예. 나라는 왜요? 정승재라는 사람이 예. 정머머라는 너한테 정상렬이요. 왜요? 그러니까 상렬이한테 나는 예. 정말 이게 이런 원리이기 때문에 그냥 마음 풀어. 절대 못 알아들어도 돼. 근데 내가 하는 말이 어디서 못 알아듣는지만 얘기를 해달라고 하면서 예, 예. 차근차근 설명하고 그럼 네가 다시 한번 설명해. 아니 나는 지금 아빠가 이 얘기하는 걸 자체 못 알아듣겠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나가 집 나가. 해야지 어떡해. 아빠가 수학으로 뼈 아니, 빠지게 벌었는데 나가 이래야지. 아니 진짜 근데 이 정도야. 이걸 이 정도면 뭐라고 그럴 거예요? 정 아빠는? 일단 군대 보낼 것 같아 아들을. 먼저 군대 가면 생각이 많아지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아, 공부가 제일 쉬웠구나라는 생각 들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게 얼마나 값진 건지 깨닫게 돼야 돼. 네. 몇 사단. 광고요. 고민 타파 버라이어티. 뜨거우면 주랑률. 윤태진 아나운서, 일타 강사 정승재 쌤 뜨거운 인터뷰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도 너무 재밌었죠. 아 진짜. 그럼요. 네네네. 네, 마지막으로 뜻튜브 공식 질문 시간인데 진짜 야, 이거 와 우리 원래, 이렇게 아빠 축구 안 하는데 아, 그리고 원래 이 질문이 아니었는데 지금 변형 기출 문제가 나왔어요. 아하. 자 쌤 다음에도 뜨거우면 지상렬 나오시겠어요? 라고. 나오시겠나요? 아니 얼마든지 뭐 불러주시면 네. 이제 그 첫날이랑 또 달라진 게 네네. 밑에서 저를 안 막았어요. 저 어디 간다고 얘기를 안 했는데도 착 문을 열어주셨어요. SBS랑 터가 맞는 거예요. 네. EBS, SBS 라인이 쪽같잖아요. 그 애매하게 불러주시면 오죠 말고 예 아니오로 얘기해주세요. 네. 예인가요 아니오인가요? 예 나오겠습니다. 네. 아이, 환영합니다. 네네. 자 유성규님께서 자꾸 라디오에서 유혜진님 목소리가 들려요. 생선님 성대모사 되십니까? 라고 했는데 아니요 저 전혀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흥분하면 아까도 제가 약간 이거 여기에서 나오네. 네. 아 지금 그래요? 네네. 아 그렇구나. 안 되는 걸로. 것 네. 김춘호님 답이 없는 세상살이에 수학은 늘 정답이 있네요. 지금 생각하니 수학 시간이 제일 좋았어요라고. 정직하잖아요. 네, 네네. 해주셨습니다. 맞아. 네네. 수학은 늘 다
답이 나왔어. 예, 예. 그 점이 없잖아요. 대충 이런 게 없잖아요. 없어요. 아무도 네네. 거역할 수 없는 진리이죠. 네. 좋습니다. 다음 주엔 또 어떤 전문가와 뜨거운 인터뷰, 뜨터뷰를 나눠볼지 뜨거우면 지상렬 홈페이지 게시판과 인별그램 sbs.hd에서 확인해 주세요. 야, 정승재 선생님이 이제 그 바이바이 하면서 아무도 네. 뭐 이제 거부할 수 없는 진리라고. 예. 예. 네. 수학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기엔 또 너무 딱딱할 것 같고. 아니야, 요즘 같은 땐 수학처럼 사는 것도 예 필요합니다. 아, 이렇게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네네네. 정 쌤, 귀한 시간 고맙고요. 윤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에라오, 에라오, 에라오.